어제 겨울비가 내렸었나 싶을 정도로 햇살이 눈부신 화요일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앤클래식 작곡가 안성입니다. 최대우 작가는 좋은 마음을 먹는 것보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쉽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억지로 안 되지만 말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좋은 말을 하다 보면 힘든 상황에서도 기분이 조금씩 좋아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말, 힘이 되는 말, 긍정적인 말들로 내 마음을 예쁘게 가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KBS 클래식 FM 12월 12일 화요일 커피 앤 클래식과 함께 하실 첫 곡입니다. 쇼팽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입니다. 제임스 고레이의 플루트,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쇼팽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제임스 고레이의 플루트,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 KBS 클래식 FM 커피 앤 클래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89.1MHz, 강원 영서 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91.1MHz를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커피 앤 클래식 지금 시각 4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의 음악, 음악가.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우리 도내의 음악가들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그분들의 음악 세계를 탐미하고 있습니다. 음악평론가 이영진 선생님을 모시고 강원의 음악가 한 분 한 분의 히스토리를 음악과 함께 이어나갑니다. 이영진 선생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격주마다 뵙지만 네. 오실 때마다 생동감 있는 음악회 실황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 이 시간에 춘천시향 제170회 정기연주회 현장을 다녀오셨고 그날 연주 실황을 통해서 우리 지역 연주단체의 실상을 체감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지역의 음악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그 연주의 음원을 녹음해서 들려드린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선생님께서 취재도 하고 얼마나 바쁘시고 고단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저나 청취자분들이 선생님 덕분에 편하게 커피앤클래식을 통해서 현장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또 어떤 연주의 현장을 다녀오셨는지요? 뭐 스포츠도 그렇지만 예술계도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프로페셔널은 이제 직업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문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직업적은 아니지만 전문성에서 프로에 못지않은 아마추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술가 또는 음악가들을 일컬어서 준 프로 음악가다 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오늘 제가 다녀온 현장음악회 소개할 연주단체가 바로 준프로 합창단인 춘천 남성합창단입니다. 네. 춘천 남성합창단 하면 오성룡 선생님이 지휘자로 계신 합창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
아마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오랜 연륜의 합창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남녀 혼성 합창단을 통합해도 가장 오랜 합창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38년 역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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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소개해 주신 춘천시립교향악단이 창단 38년이 됐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맞죠,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 취향과 나이가 같네요. 네. 그런데 안 선생님, 네네. 이 합창단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네. 먼저 이날 연주된 곡 가운데 한 곡 듣고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네. 네, 11월 28일이죠. 이날 네. 저녁 7:30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춘천 남성합창단 제38회 정기연주회 첫 스테이지에 연주된 에드바르 그리그의 남성합창을 위한 앨범 중에서 세 번째 곡 네. 리틀 토레라는 곡을 솔로 바리톤 고재선과 오성령 선생의 지휘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고재선 선생이 엄청 잘 아시죠? 고재선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고재선? 네. 선생님, 네. 그리그의 리틀 토레 원래 무반주 합창곡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런 소화하기 어려운 곡을 아카펠라로 연주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말씀대로 준 프로의 그 춘천 남성 합창단의 38년 연륜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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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음정에 다소 문제는 있었어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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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바르 그리그의 남성 합창을 위한 앨범 이 곡이 정말 아마추어 합창단이 소화했다는 그 사실이 참 대단히 느껴졌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그날 오성령 선생의 육성을 잠깐 녹음해 왔거든요. 네네. 함께 들어보실래요? 네. 제가 요번에 새로 주의를 하게 된 건 이제 올해 이제 4년째고요. 지난번에 9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 합창단은 지금 13년 정도 됩니다. 예. 그동안에 이게 춘천 지역에 우리 남성합창단, 진작의 남성합창단인데 그동안에 해오면서 이분들이 일정의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이게 합창이 좋아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합창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서로가 잘 극복하고 또 협심하셔서 이번에 이제 공연을 네, 잘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올해도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단원도 좀 많이 늘어났고 더 열심히 해서 이번에 저희가 곡을 모두 합해서 12곡을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물론 어렵죠. 여러 가지 어렵고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우리 전 단원의 연령층도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조금 젊은 춘천의 남성분들이 좀 단원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젊고 멋진 소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성령 지휘자의 육성 네, 잠시 들어봤는데요. 12곡이나 연습을 하셨군요. 네. 저는 몰랐는데 오성령 지휘자님 춘천 남상합창단을 10년 이상 이끌어 오시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네. 조금 전 육성 녹음으로도 들으셨지만은 네. 과거에 9년을 이끌어 오다가 다른 분이 이제 바통을 이어받았었고요. 또 3년 전에 새로이 춘천 남상합창단을 맡게 된 셈인데 그동안 아마 지휘자가 한 대여섯 명쯤 바뀌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초대 지휘자가 조진희 선생이었고, 네, 그 다음에 민경두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경상북도 울진의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고요. 네, 강원대학 나왔죠, 이분도.
그리고 아마 지금 춘천 청춘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송경의 지휘자가 한동안 또 지휘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 춘천시립합창단 상임 지휘자였던 김성환 지휘자가 이어가다가 그 오성룡 지휘자가 부임해서 한 9년을 이끌었습니다. 오래됐죠. 그 후에 춘천시립합창단 초대 단무장을 맡았던 심정민 이분이 이제 바톤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성현 지휘가 4년 전인가 다시 지휘를 맡게 됐죠. 네. 38년 동안 그래도 지휘자가 많이 바뀐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주변에 뭐 많이 바뀌는 그 단체들을 또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뭐 6번 바뀌는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날 연주의 프로그램이 좀 다양했다면서요. 네. 선생님이 이끌고 계시는 여성합창단이 또 게스트로 출연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날 연주 한 곡 더 듣고 말 좀 이어가면 어떨까요? 네. 좋죠. 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 중에서 순례의 합창입니다. 이건 뭐 물론 반주가 있는 합창인데 함께 들어보시죠. 네. 네. 두 곡 이어져요? 네네. 지난 11월 28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오성룡이 지휘하는 춘천 남성합창단 제38회 정기연주의 실황연주 음원으로 조두남의 곡 뱃노래를 바리톤 고재선의 음성으로 앞서 들으신 곡은 마그너의 순례의 합창이었습니다. 바리톤 고재선 씨에 대해선 미처 소개를 못해드렸는데요. 춘천 남성합창단 제38회 정기연주의 독창자로서 일부 그리그의 합창곡에서 솔로를 연주했고 이날 뱃노래와 그라나다 두 곡을 연주했습니다. 한양대를 나와서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온 성악가예요. 우리 지역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예술가입니다. 이영진 선생님, 네. 그날 춘천 남성합창단 연주에서 지금 소개한 고재선 성악가의 무대 말고도 아주 특별한 순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고재선 성악가의 무대가 아주 특별했죠. 뭐 실은 이제 저와 직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이제 쑥스러워지는데 이날 프로그램 중간 부분에 춘천 남성 합창단과 이제 제가 이끌고 있는 다원 여성 합창단의 혼성 합창 무대가 있었어요. 그때 연주된 곡이 이제 안톤 드볼작의 스타바트 마테르 가운데 이제 제 3곡이죠. 세 번째 곡 에야 마테르였는데 연주도 특별했지만 뭐 오성룡 지휘자의 특별한 사인이 있어서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사인의 사연. 네네. 오성룡 지휘자의 고백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스타바트 마테르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참 특별한 곡인데요.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안톤 드볼작의 스타바트 마테르의 그 솔리스트 오디션에 대해서 제가 프라 국립합창단과 같이 이 곡을 솔리스트로 노래를 했는데요. 덕분에 이제 제가 오페라 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저의 인생, 음악 인생이 좀 전환기가 됐던 곡이고요. 또 올해 이제 저희가 이 곡을 같이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1년을 마감해가는 과정에서 종교적으로는 물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하셨는데요. 그 밑에서 그 인간적인 아들인 예수의 죽음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그 슬픔을 우리가 같이 함께 느끼고 함께 울게 하소서. 예, 종교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이번 1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정말 같이 느끼고 같이 또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좀 우리가 남들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고통을 같이 느껴서 좀 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운 여성하고 같이 춘천 남성합창단이 같이 콜라보로 이 합창을 하면서 조금 뜻깊은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연말 연시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사연이 있는 곡이었군요. 지금 이 시간 그 연주된 곡을 듣고 계속 말씀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성룡이 지휘하는 춘천 남성 합창단과 다운 여성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안토닌 드볼작의 스타마트 마테르 가운데 제3곡 에이아 마테르입니다. 춘천 남성 합창단과 다운 여성 합창단의 안톤 드볼작의 에이아 마테르 감상하셨습니다. 연주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말씀하신 선생님이 직접 지도해온 다운 여성 합창단의 단독 연주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음원이 준비되었을까요? 음원이 준비되었다면 연주곡 선생님이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속수럽네요. 정말 쑥스럽네요. 조성훈 작곡가의 곡인데요. 고독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근데 미리 변명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다원 여성 합창단 단원들 27분 나이 합의 평균이 64세예요.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조성훈 작곡가의 고독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평균 나이 64세 다운 여성 합창단이 부른 조성 작곡의 고독 감상하셨습니다. 톤칼라도 깨끗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열정도 저는 느껴졌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그런데 춘천 남성 합창단과 저희 다운 여성 합창단이 이제 바라보는 네. 꿈 뭐 오성룡 지휘자가 저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번에 이제 드볼적의 합창곡을 함께 연주한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제 정례적으로 춘천 남성 합창단과 다운 여성 합창단의 혼성 무대를 마련하자 뭐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나눴거든요. 오성룡 지휘자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아무튼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시도일 것 같아요. 격주 화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는 이영진 음악평론가가 함께하는 강원의 음악음악가. 오늘은 지난 11월 28일 저녁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 춘천 남성합창단 제38회 정규연주의 실황을 녹음 음원으로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진행하는 방송을 끝으로 올해 강원의 음악가는
오늘이 종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2024년 새해에도 지금처럼 우리 도내 주요한 연주회장을 방문해 주셔서 힘드시겠지만 도내 연주가들을 밀접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찬 그렇습니다. 클래식 방송이 되도록 선생님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이제는 춘천 남성합창단 연주회 실황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시면서 함께 들을 좋은 곡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평소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바로 우리 지역에 앞으로 30년, 40년 된 연주 단체들이 꾸준히 이제 존속되면서 음악을 통해서 스스로 정화하고 또 자신들의 연주를 통해서 사회도 정화되는 음악의 사회화. 이것이 좀 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38년 동안 춘천 남성합창단이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는 피부로 느낄 정도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은 듯 하지만은 상당 부분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춘천 남성 합창단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원의 음악 음악가가 마지막 방송이라고 오늘 올해 이제 말씀하셨는데 청취자분들에게 내년에 다시 뵙겠다는 인사를 드려야겠죠. 네. 이 시간 애청하시는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년 1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네. 근데 끝곡을 소개해 주시면 깜빡했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곡 두 곡인데요. 우덕상 작곡의 그대 눈 속의 바다. 그리고 그리스 작곡가 데오토라키스의 기차는 8시 떠나냅니다. 네. 소개해 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강원의 음악 음악가 이번 순서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1년 후에. 네. 듣고 계신 방송 KBS 클래식 FM 커피 앤 클래식입니다. 오늘 들으신 음악의 선곡표는 춘천 KBS 홈페이지 커피 앤 클래식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함께하고 싶은 공연과 전시 소식을 올려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공연 소식입니다. 강원일보 2023 아름다운 동행 자선음악회가 12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메조소프라노 이소라 독창회가 12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춘천 예나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강릉시립교향악단 제135회 정기연주회가 12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백채영 피아니스트 행복한 봄내 연주회가 12월 17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히사이시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3 강릉 앙코르 공연이 12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 오후 6시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아트필 시민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가 12월 17일 일요일 오후 5시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덕호 작가 개인전이 12월 13일 수요일까지 서울 예울 북촌가에서 진행됩니다. 동해에서 활동하는 전하은 작가 전시회가 12월 13일 수요일부터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 밈에서 진행됩니다. 2023 강원예술인 선양전 길마 이상서 화백의 작품 전시회가 12월 14일 목요일까지 강원 도민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박동국 작가 개인전이 12월 15일 금요일까지 인제 내설악 백곡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김영경, 이덕용 작가 2인전 안과 박 전시회가 12월 17일 일요일까지 느린 시간에서 진행됩니다. 이수연 작가 개인전 12월 17일까지 일요일까지 춘천 개나리 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내일은 커피 앤 클래식 합창 여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멘델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
작품 번호 34E를 아이작스턴의 바이올린 프랭크 브리프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으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술하는 석 구성이소라, 제작 윤석항, 진행의 강원대학교 작곡가 안성이었습니다.